다음은 표준 증권, 반자동차분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표준 증권입니다. 표준 증권도 이전에 우리 코딩했던 내용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 부분 진행을 했었죠. 350번 가지고 표준 증권. 증권, 요거는 기존의 증권사입니다. 기존의 증권사를 완전 자동화 보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증권사라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증권사도 있고, 증권 거래소도 있죠. 거래소도 있고, 증권감독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뭐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위원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뭐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이미 다 코딩은 이전에 다 한번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진행했던 내용을 피닉스 라이브 뷰로 재현하고, 그리고 이전에 안 들어갔던 거 파이썬을 이용했던 머신러닝 모듈은 안 들어갔었잖아요. 이번에는 머신러닝 모듈을 넣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